왜 추월 자슬에서 얘기하는 추월 자슬은 빚, 그러니까 부채죠. 부채, 네. 또 사업 시스템, 교육, 시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추월 자슬에서는 부채는 얼마든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부채는 저도 좋다,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레버리지를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의 추월 자슬에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건 명도인 것 같아요. 네. 워낙 명도에 대해서 뭐 엄청난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이 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고 엄청난 뭐 합의금을 요구한다고도 네. 뭐 들리고 이러니까 그 작가님께서는 명도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대외적으로 명도의 어려움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명도의 어려운 점들을 극화시켜냈죠.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깍두기라 그러나요? 깡패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뭐 두들겨 부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통해서 명도를 하는 걸로 극화되어졌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요즘 명도라는 게 제도가 많이 낙찰자 위주의 제도들이 많이 들어와서 명도가 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강제집행까지 소위 말하는 두들겨 부수고 어쩌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가려고 하면 네. 빨간 딱지를 붙이고 이런 걸 가려면 전체 100 중에서 한두 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잘못된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있고요. 명도를 하게 되는 방법 논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명도는 3종 세트라고 보통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째 내용 증명, 둘째 인도 명령, 네. 세 번째 점주자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라고 보통 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도 명령 제도가 과거에 없다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하지 전 단계 네. 제도가 생겨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배당금이라는 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네. 낙찰자의 인도 확인 명령서라는 게 네. 필요해요. 그래서 인도 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네. 배당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명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네.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명도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명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격 협상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점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사 비용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그 얼마를 협의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아파트 기준을 하자면 네. 84제곱미터, 국민평형으로 32평 정도 되죠. 이런 경우에 저는 명도 비용 약 100만 원 정도 수준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가님은 주고 계세요? 아, 그렇죠. 그 정도는 뭐 네. 우리가 이사 가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줘야죠. 저는 이렇게 그 돈을 주시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잘 안 준다 물론 이런 문제 많이 만나봤는데 100만 원은 최대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점주자는 더 많이 요구들을 해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돈 한 푼 안 주고 내보내기는 사실은 좀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지불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본인의 돈을 100% 다 찾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네. 그런 분들은 돈을 사실은 드리지 않고 손해를 보신 분, 자기의 보증금을 50% 정도 받았다 이런 분들한테는 드리고 있고요. 또 전혀 받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 드리고 뭐 그렇습니다. 네. 책에서 경매를 통해 부의 추월 차선에 진입한 법에 대해서 이제 써주셨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부의 추월 차선에 진입할 수 있나요?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워낙 스테디셀러라 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의 추월 차선에서 얘기하는 추월 차선은 빚, 그러니까 부채죠. 부채, 네. 또 사업 시스템, 교육, 네. 시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추월 자세에서는 부채는 얼마든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부채는 저도 좋다,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부채를 많이 알아야 되죠. 네.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부의 추월 자세에서 얘기하는 그와 맞아떨어지고 있죠. 또 사업 시스템, 시스템은 항상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나의 수익이 창출되어져야지 스스로 자영업을 하면, 자영은 스스로 자자지 않습니까? 자가 빠져버리면 영이 되지 않는 게 자영업입니다. 그건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을 시스템을 가짐으로 해서 내가 노동력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창출되어질 수 있는 게 부동산 구입입니다. 네. 부동산 구입하는 방법에서 좋은 방법은
경매를 통한 방법이고요. 그러면 보의 추월차에서 얘기하는 부채, 사업 수입마다 떨어지는 거죠. 교육. 네. 교육은 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네. 어떠한 상황이든 뭐 경매가 아닌 자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할 적에 네. 교육이라는 거는 필수 적으로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시간. 시간은 돈보다 중요하다고 하죠. 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랬던 네. 것 같고요. 시간의 중요한 걸 못 느꼈죠. 네. 저도 나이가 60 정도가 되다 보니까 뭐 느끼고 있는데 진정한 부자는 시간과 돈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네.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노동력을 투자하지 않고 사업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네. 부동산을 통한 캐시카우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네. 시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부의 추월 차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서는 경매가 참으로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그 경매 시장을 보면은 임차인들도 많이 똑똑해져가지고 서류도 확인해가지고 선순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매 물건 나온 것들 보면은 다 선순위 임차인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계속 유찰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은 물건을 찾으면 되죠. 아. 경매 물건은 워낙 많이 있고요. 네네. 굳이 그런 물건을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유가 네. 있겠죠. 그리고 선순위에 보통 이제 인수라고 그러죠. 네. 낙찰자들이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0이라는 게 있다면 네. 그 100을 지불하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죠. 보통 없는 물건을 공략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반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선순위가 있다면 그 많이 유찰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선순위가 인수해야 될 금액은 충분히 빠진 연유에 낙찰자가 그렇죠. 네. 정해지기 때문에 네. 크게 저는 개의치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임차인의 보증금뿐만 아니라 부채라든지 채무까지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낙찰받으면. 그게 등기부동산에 표시가 되어져 있다면 네, 네. 인수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책을 만들면서 목표가 있었어요. 네. 제 책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경매의 프로세스, 네. 절차적인 부분은 저나 다른 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네. 왜? 정부에서 국가에서 정해낸 법의 테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도 부동산 경매에 관련된 교육들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질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부를 창출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한테 수강을 한 네.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경매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빌미로 네. 여러분들한테 행동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핑계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지금도 저도 핑계도 되고 있고요. 하지만 행동을 하게 되면 네. 무엇이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 핵심 행동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핑계만 대지 마라. 움직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쓴 꼭지가 사실은 35꼭지 정도 되는데요. 네네. 그 꼭지 말미에 행동하라는 얘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수라는 걸 통해서 받아보니 너무 이렇게 많이 한다. 네. 그 얘기를 행동하라는 네. 말을 그래서 네. 제가 뺐어요. 네. 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오늘 현재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매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이든 행동하십시오. 전화를 그래야 됐다 생각하면 누구한테 전화를 하시고요. 만나야 됐다면 만나시고요. 책을 읽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읽으세요. 내일 핑계를 하지 마세요. 내일이란 말은 실패한 사람들의 핑계를 대기 위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내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네.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언제 투자해야 됩니까? 지금 하세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돈을 버는 사람은 보입니다. 그래서 행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본 그 내일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멋졌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말씀하셨다시피 작가님께서 이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수많은 교육생들한테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네. 작가님이 교육의 그 사제간의 연을 맺었으니까 네. 제자분이 어려움을 쳤을 때 또 물어보면 작가님도 외면하지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작가님은 이렇게 5년의 시간 동안에 50억 이상의 부를 창출하셨는데 왜 이 교육생분들은 그 중에서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방금 마지막에 제가 독자들은 행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제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예 안 하신 분들 말할 게 없는 거고 네. 내가 투자 한번 해봤어. 해봤는데 또 중단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그럼 원인은 어디 있는 건가요? 그건 심품의 문제죠. 자기가 네. 자기 마음을 관리를 못한 거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을 하게 되면 투자는 혼자 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같이 네트워크랑 형성해서 네. 같이 해야 된다. 네. 왜? 본인 심품이 힘드니 어려우니 네. 같이 하라 라고 해서 보통 동기생들끼리 이렇게 잘 묶어줘야 제가 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보면 잘 되는 그룹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룹도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얘기하는 행동하라 네. 심품을 잘 관리하라 라고 하는 분들이 잘 되었으면 누구나가 다 성공하죠.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또 하는 거고요. 저 또한 그게 잘 되었으면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됐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했겠죠. 지금도 뭐 제 나이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방법은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경매 고수의 현실적인 투자 비결의 저자 박병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